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 앞을 찾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큰 은혜와 능력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참 우리는 세상에서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불안과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최근 현대 트렌드 가운데 제일 뜨고 인정받는 산업이 위로 산업이라고 그래요. 작은 것이라도 위로를 주고 그렇다면 거기 아낌없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위로를 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또는 무엇인가에서 자기 위안을 찾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 인생에 참된 평강을 주고 진짜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참 쉽지가 않지요.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돈이라도 넉넉히 있어야 마음이 편하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또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지 편안하겠습니까? 대답이 다 다를 겁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막대한 돈을 쌓아놓아도 그것이 사람에게 평강을 줄 수 없는 것임을 이미 여러 사람이 여러 사건 속에서 증명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잡지에 그런 것을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1조 원은 얼마나 큰 돈일까라는 기사입니다. 1조 갑자기 그냥 계산이 안 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1조를 다 쓰려면 하루 100만 원씩 써서 2740년을 써야 된답니다. 조금 걸리죠. 1조 원을 1만 원권으로 바꾸면 운반하는데 5톤 트럭이 22대가 필요합니다. 조폐공사가 1조를 찍으려면 경비가 한 80억 들고요. 기간은 44일 동안 찍어야 된답니다. 1조를 길에 깔면 경부고속도로 19번 왕복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전에 워렌 버핏이라는 유명한 투자가이고 자산가가 자기 재산을 재단에 기부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자기 이름도 아니고 그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를 했는데 34조를 기부했어요. 34억 소리가 났는데 34조를 기부했답니다. 엄청난 돈이지요. 근데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 34조를 쌓아놨을 때와 34조를 기부했을 때 언제 더 마음의 평안을 느꼈을까요? 예, 후자일 겁니다. 34조를 쌓아놓고 나면 마음의 불안이 임했을 겁니다. 이거 누가 뺏어가지 않으려나? 누가 파먹지 않으려나? 아마 불안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좋은이라는 공익재단에 공개적으로 기부했을 때 그 마음에 아마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 있었을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가끔 그런 뉴스가 납니다. 뭐 월세방에 살면 힘들게 폐지와 고물을 줍는 할머니가 뭐 그 재산을 뭐 한 억대로 재산을 모아놨는데 다 후배들한테 쓰라고 그 장학금을 기탁했다는 기사가 가끔 나기도 합니다. 아마 그가 그것을 다 기탁한 순간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돈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은 벌써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돈 벌어라 그래야 평안이 온다 라고 썼을 것이고요. 모두 맞다 그렇다라고 동의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쓴 사람도 없고 동의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안의 참된 길도 다른데 있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비밀, 거기는 재물에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참 평강을 줄까요? 오늘 말씀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할 때에 그 안에 평안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강을 누리길 원하셨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평강이 그 안에 가득 찰 것이다. 근데 그 앞에 보면 그리하면 이란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 성도들이 따라야 할 것이 있어요. 자, 몇 가지 살펴보네. 첫 번째가 바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의 전제는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현재 부하든지 빈하든지 혹은 건강하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기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해서 상관없이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분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가장 큰 원인을 그래서 성경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내 상황은 감정적으로 실제적으로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그것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앞부터 시작해서 4장에 보면 4장 1절 2절 4절 7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얘기가 네 번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주 안에 있으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거기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는가, 얘기를 들었는가가 아닙니다. 그분을 내가 만났는가, 인격적으로 체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생의 AD와 BC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순간부터 내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가 분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혹시 이게 좀 불안한 분이 있으면 기도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 계신 걸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우리 교사교육 강사로 왔던 우리 홍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고 얘기하고 또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들을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살았던 시절 몇 년 동안 그래도 같이 사귀는 자매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좀 알고 싶다고. 몇 년의 기도 끝에 하나님이 진짜 계심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고, 하나님 만난 후에 육신의 질병이 나왔고 사명을 받았고 지금은 귀한 목회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목적이 분명해야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분명한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돕는 것이 제 목회의 지상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가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라 목사와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뭡니까? 목사가 말한 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 보니까 군목 출신의 목사님이 있다는데 그 교회는 원칙이 있어요. 성도님이 앉을 때 오하열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한번 딱 찌르보면 하고 딱 해갖고 착착착 맞는데요. 물론 그 교회에 나름의 문화겠지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목사의 말을 듣는 거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목사가 하나님 자리를 슬그머니 차지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시험이 닥치고요, 환란이 닥칩니다. 저도 그런 유혹이 있죠. 성도들이 저를 좋아하고 제가 하는 말을 다 따랐으면 하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저는 기대도 하지 않고 시도도 안 합니다. 그러나 실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되지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그분들은 목사의 말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실수하면 목사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담임 목사는 조금 싫어도 하나님이 좋으면요 따라옵니다. 그러나 담임을 아무리 좋아해도 하나님 모르면 시험 들면 실족하고 떠나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그것이 알기 때문에 목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라고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고난 우리도 똑같이 받습니다. 병원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요 입원해 있는 사람 부지기수예요. 오직한 병원에 목사가 있습니다. 원목이 있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장례식장 가보면은요 뭐 성도 집사 권사 뭐 누구 해가지고 화장장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많이 죽었어요.
아니 그럼 뭐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으면 뭐가 달라요?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들면 하나님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병든 것이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죽으면은요 장례식장에서 곡소리가 나고 애통하는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가 됩니다. 천국 송별의 자리, 나중에 만나는 재회를 기대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는 그런 비밀을 주셨어요. 불신자의 고난은 절망이지만 성도에게 고난은요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새롭게 되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새로운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정일 뿐이고 아직 결론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생물이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럼 얘기합니다. 원숭이도 웃던데요. 그게 웃는 게 아니랍니다. 그렇게 사람의 가장 아름답고 인간적인 모습은 기뻐할 때지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요. 기쁨과 웃음이 나옵니다.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귀신 들려서 너무 평안해서 웃는 사람 보셨습니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끌려다니며 고통이 있고요. 웃는 것처럼 해도 웃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이 날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 길이 평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세상이 부르는 비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내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고비가 닥쳐도 하나님 때문에 웃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에 보면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비밀을 안 사람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 하박국 선자의 고백 바로 이런 수준에 올라간 사람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나무 무성치 못해요. 포도나무 열매 없어요. 감나무나무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요. 한마디로 쫄딱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누군가 슬피 울고 그냥 절망하고 있으니까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왜 울고 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깨달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만 계시다면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올 때에 여러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안 된다는 한계 상황 가운데 오신 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 안에서 평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평안이 오는 두 번째는요, 관용하는 삶에서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가끔 우리의 내적인 삶 속에서 평안이 깨질 때가 종종 있어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 속에서 평안이 깨집니다. 관계 속에 갈등과 상처가 있을 때 평안이 깨져요. 오늘 빌립보 교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도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관계상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문이 바로 읽기 전에 빌립보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냥 심상하게 읽으면 아무 의미 없는 구절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요, 이 말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오디아에게도 권하고 순두개에도 권한다. 이름까지 쓴 거 보면은요, 그 교회의 중요한 인물임이 분명해요. 두 사람 각각에게 권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두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이가 갈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주요 인물이 마음이 달라서 서로 갈등을 빚게 되면요,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눈치 보게 되고요, 어느 편에 서야 되나 쪼개지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사단마귀만 좋아하는 상황이 초래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 안에서 평안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사단마귀가 아, 저 구원을 깨뜨릴 수 없구나 생각할 때에 그 다음 작전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관계 속에 갈등을 빚게 만듭니다. 성도 간에 이간질을 합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엉뚱한 말을 유포시켜서 사람의 속을 뒤집습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사소한 것에 오해가 생겨서 그가 나의 형제여 자매여 한 가족임을 잊어버리는 지경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난 교회 안 나와. 왜요? 누구 보기 꼴 보기 싫어 안 나와. 이런 사람이 생깁니다. 아니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꼴 보기 싫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하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잘 보면 이거는 내 문제도 저 사람의 문제도 아니라 사단마귀가 틈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참 불안해요. 관계의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 오해, 상처가 있다고 해도 우리의 기본적 자세는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용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전적 정의로 너그럽게 용서하고 용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톨러란스란 말이 있죠. 불어가 더 많이 똘레랑스라고 불어가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너그럽게 봐준다, 참고 교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용어의 진짜 원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늘 죄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없는 것처럼 살고 그랬을지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순간 용서하고 용납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문득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용납하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지러서 그 지경을 도망가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당자가 몸을 돌이켜 다 잃어버렸어도 아버지 가까이만 오게 되면 아버지는 그를 맞아주시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관용하셨어요. 관용의 원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들의 성숙한 표지는 무엇입니까? 관용이 얼마나 그 몸에 배어 있느냐. 이것이 성숙함의 지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은요, 4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관용의 대상이 가까이 있는 가족 성도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범위가 확장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상처받은 마음이에요. 용납하지 못한, 용납되지 못하고 수용되지 못해서 상처 입은 마음이 관계에 걸림이 됩니다. 그럼 그 상처에서 독이 나와요. 원수 갚는 게 나와요. 외공, 과장, 거짓이 나와요. 분열돼요. 그 사이에 사단마귀가 틈타요. 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셔서 서로 용납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일을 추진할 때도요, 뭐 돈이 없어서 뭐 계획이 잘못돼서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항상 문제는요, 누군가 말로 상처를 줘서 그 문제를 어그러뜨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열심히 뛰는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누군가 나에게 말로 상처를 주었고 내 마음이 아프다면은요, 그때에 그 사람이 상처 입어서 그렇다 생각하고 용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잘 되는 곳에 보면은요, 사람이 다 천사라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용납한 사람, 덮어주는 사람이 많을 때에 그곳이 부드럽고 은혜로워집니다. 용납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 참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래.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상처가 많아 그게 나온 거야. 용납해 줍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그런 것을 아무리 해도 주위 사람들이 스펀지 같아서 훅 찔리면 다시 나오고 범퍼가 돼갖고요 그 충격을 흡수하고 용납해 주면은요 그곳이 은혜로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관대한 사람이 큰일을 합니다. 용납해 주는 사람이 그 조직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이런 관용의 삶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5절 후반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가깝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함이 몸에 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선악간의 모든 일을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분명히 천국 갈 것인데 그럼에도 심판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겠습니까? 모두가 두렵고 떨릴 겁니다. 그때 아마 우리 마음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너그럽게 봐주세요. 관용으로 용납해 주세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근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그렇게 너그럽게 살지 못했다면 그 심판 자리가 두려울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어떤 것을 외웁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주기도처럼 사셨습니까?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용납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두렵고 떨리지만 담대히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용납하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심판대 앞에서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항상 주의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해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삶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의 삶을 위한 세 번째 중요한 태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앞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 서로 간에 용납하는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즉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항상 마음의 작은 틈을 찾아서 공격하는 것이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나를 공격합니다. 걱정과 염려거리가 찾아와서 내 마음을 누르게 되면요 그때부터 내 마음의 평강이 흐트러져요. 염려란 말의 어원적 뜻이 마음이 나누이다, 찢긴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염려가 깊어지면요 우리 인격도 분열됩니다. 요즘 많은 정신과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 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이 있는데요. 공황장애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깊은 염려를 내 용량이 감당하지 못할 때 깨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해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인 분명히 정해야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아니 내가 감당할 수 있어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는 행위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절에 영어성경 번역 중에 그런 식으로 번역한 번역도 있다고 그래요.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어라. 우리 가운데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면 걱정이야 주께서 어떡하지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네 기도해야지 기도부터 해야지 용어를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즉시 문제 해결되거나 만사 형통이거나 즉각 응답은 아니지만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 문제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마음과 생각을 염려에 빼앗기지 않도록 나를 도와준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고삐를 근심에게 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내가 딱 찾고 있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 정돈된 심령이 우선이고요. 그 이후에 문제 해결도 따라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내 감당 못하겠는데요 생각한다면요 그 즉시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합니다.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나에게 힘을 주신 것 같은데 내 감당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감당할 만한 시험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권면이 그렇게 많아요. 힘드니까 그래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응답해 주시기까지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동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합심 기도도 하고요, 금식 기도도 하고요, 중보 기도도 하고요, 새벽에도 철야에도 혹은 내가 깨어있는 그곳에서 수시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특권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불안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다가옵니까? 기도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두는 짐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라 할 때 원어적으로는요 내어 던지라예요. 내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 던집니다. 이것은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인데 주께서 맡아서 주장해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의 근심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평강을 얻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주이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그래서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었으면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용을 베풀 때 평강이 회복됩니다. 너그럽게 용납할 때 평강의 사람이 됩니다. 혹시 사람과의 갈등이 있고 좀 그런 것이 있다면요 자존심 하면서 네가 잘못했는데 네가 찾아와야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찾아가서 웃으면서 악수라도 하면 마음과 마음이 전해집니다. 성도들 간에 혹시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가서 한번 웃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봄눈 녹듯이 녹여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용이 필요해요. 또 기도할 때 평강이 옵니다. 정말 어렵고 근심이 나를 엄습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심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풀 수 있다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기도할 줄 알아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삶도 새로 빚으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 그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에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주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주관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